서전 킴이 우리 버스 들어오더라고. 오케이, from now on, English only. 자, 여러분들 카투 사죠? 아니, English only. 그 이후로도 계속 섞었어. We need to pick up 반장. If you want that, okay, from now on, just call me Sergeant Kim. Okay, congratulations. 훈련소까지 마쳤죠. 그러니까 이제 온산 훈련소 끝내고 나서 의정부, 지금은 이제 평택에 있지. 저때 이제 의정부였어요. 이때 당시 이제 지원이하고 마지막에 무슨 전략을 짜려면 온산에서도 우리 같이 이제 방을 썼고 하투사에서도 같은 방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약간 미친 생각이지. 하지만 지원이 어떤 그 지략가정 제갈 공명식 운영으로 이게 도착하면은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진대. 그때도 끝까지 붙어있고 그 다음 중간에 우리가 버스도 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차를 처음에 탔는데 내려서 버스도 또 탄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 짰어. 도전을 했지. 근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이제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제 짐 들고, 짐 개무겁자 들고 이제 기차 앞에서 이제 있어. 하투사들 태우고 의정부까지 쭉 올라가는 거야. 이제 거의 설국열차. 진짜 이게 설국열차. 우리가 꼬리칸에 탄 거야. 이제 처음에는 따뜻해. 공기도 따뜻하고 뭐야, 기차를 점점 타고 갈수록 계절이 예측이 안 돼. 뭐야, 여기가 꼬리칸인가 하면서 이제 속면 잠에 빠져요. 일어나 보니까 도착했나 이러 보니까 용산역이야. 오, 용산역까지 도착했어? 와, 진짜 개많이 도착했다. 그리고 의정부까지 2시간 더 갔어. 의정부까지 왜 이렇게 멀어? 난 평양냉면까지 올라간 줄 알았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점점 추워져. 그러니까 기차가 분명히 초반에 출발할 땐 날씨가 괜찮았거든. 겨울이어도 괜찮았는데 와, 이제 히터가 못 견뎌. 와, 점점 약간 다리도 추워지고 의정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춥다고 계속 잔 것 같아. 진짜 너무 피곤해서 논산에서 너무 못 자니까 계속 처잤어요. 그러니까 그땐 기억이 없다. 지원이랑 거의 손잡는 급이었어. 우리 무조건 여러분들 같은 방을 쓰겠다, 같은 방을 쓰려면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어떤 지략이 있었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하면서 깼어. 근데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짐이 막 떨어져. 기차 칸으로 이제 내리려고 이제 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다 이제 커튼 올렸는데 가렌 복장을 입고, 진짜야. 아, 진짜로 약간 셀 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 너무 빡세. 몸집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이러고 이제 나왔어. Run! 어디로 run! 야 목표지, 야 전지상화 왜 없어? Sit down! Sit down!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깜짝 놀라. Hey! Sit down! 앉았어. 앞에 약간 한국인 분이. 한국계 미국인인가? Okay? You're the Katusas, right? 약간 영어 발음이 약간 애매해. 아, 서전 킴. 그렇지. 서전 킴이었어, 그 사람이. Okay! TOEIC! 자, TOEIC 780? 아니, 그 사람 나도 영어 쓸 줄 알았는데 야, 780 왜 한국말로 나와? 그 사람 뭐야? 그래서 Okay! TOEIC 780! Hands up! 그래서 나 TOEIC 야, 뭐야? 다 들었어. TOEIC 940! Hands up! TOEIC 940! Hi! Hands up! 이래가지고 뭐야 이 사람. 그때 약간 뭐가 있었냐면 930인가 45이라 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 935인가 45였어 근데 이게 지원할 땐 제가 점수가 낮았어요. 중간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도곡 중인가 어디 한번 더 치고 갔어. 왜냐면 무조건 점수를 높여서 가는 게 중요해. 왜냐면은 최종적인 자대 배치될 때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아야 편하게 보직할 수 있는 후보가 더 많아집니다. 들었어. 근데 지원이 들었어. 손든 살이 얼마 없었지. Go! Go! A bus! Go! 오케이! 지원이랑 달렸어. 버스 탔어. 그러고 있으니까 서전 킴이 우리 버스 들어오더라고. 오케이! From now on, English only. 자, 여러분들 카투 사죠? 아니, English only. 왜 자기가 먼저 자기를.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섞었어. 오케이? We need to pick up 반장. If you want that, okay, from now on, just call me Sergeant Kim. And, okay, congratulations. Okay. Okay. 야, 뜰 거 없으면, 오케이. 두 개만 남발한 거 알지? 오케이! 두 개만! 야, 씨! 다른 단어가 없어! 반장은 안 했지. 무조건 군대에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갑자기 또 부샵! 갑자기! 한국말 잘하는 썰저킴 어디가 사라졌어. 근데 부샵! 부샵! Sit down! Sit down! 갑자기 또 시작돼. 부샵? 부샵? 난 처음에 무슨 단어가 했어? 자동적으로 미군 앞에서 엎드리게 돼, 이렇게. Ready! One, two, three! Okay, stand up! Repeat again! 부샵! 계속 시켜! 다 하고 밥을 먹는 게 이제 누가 먼저 먹을지 그날 기합을 통해서 판단해요. Okay, take your voice! Number one!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Hey, repeat again!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거기서 크게 안 하면 못 들어가. 끝난 거야. Wow, go, go, go! 해가지고 가득 갔어. 첫날 밥을 보는데 와, 밥이 미쳤어. 와, 진짜 이게 어떻게 형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베이컨도 있고요, 계란도 이렇게 주는데 계란도 되게 예쁘게 약간 오믈렛같이 오믈렛까지 이렇게 싹 해서 주고, 나중에는 중간중간 랍스터도 한번 줬어. 스테이크가 거진 여러분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인가 나왔어. 밥은 너무 맛있었죠. 그 다음날에 이제 한국에선 6시 깨우잖아. 난 개꿀이라 생각해서 처음에 와서 긴장되지만 약간 너무 좋은걸? 3주는 조금 편하겠어 이랬는데 다음날 4시 반에 깨워. 새벽에. 와, 난 진짜 난 살면서 급소가 터질 수 있다, 성 기능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성 기능을 이 자리에서 잃겠다. 이거는 얼어서 치면 부서지겠다. 근데 꼭 늦잠 처자는 새끼들 안 나온 개까지 기다려야 돼. 카페 에이씨!
아유 씨, 야 이 미피라. 군대 얘기하는데 어디 핫팩을 마. 그리고 나는 밥을 그때 두 끼를 먹었어 한 번에. 어떻게 먹냐면 양식하고 한식이 있거든. 한식 줄을 먼저 서서 그 붐붐붐에서 1등한 다음 쳐먹어. 그다음에 뒤로 나와가지고 몰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는 줄 뒤에 서. 그리고 그 뒷줄에서 하나 한 번 더 쳐먹는 거야. 난 두 번 먹었어. 사격 같은 것도 하는데 약간 미군들 총은 가볍다고 해야 되나? 한국군 총이 조금 더 무겁고 그 소음이 너무 큰데 미국 총 팽 하고 팽 팽 그때 이후로 쏴본 적이 없어.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이제 계신 미군 중에 3스타에 비서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비서병이 용산에 갈 수 있대. 그래서 지원이가 그걸 지원을 했어요. 경쟁자가 9명이었고 그때 9명 중에 5명이 서울대였고 3명이 외국 대학 출신이었고 1명이 원어민 수준이었어. 근데 지원이가 그걸 최종적으로 붙었어. 그래서 걔가 용산에서 비서병을 했어요. 근데 나도 용산 가면 되잖아. 마지막에 이제 자대 가기 직전이잖아. 이때 카투사 훈련소 애들이 제일 떨릴 때야. 뭐가 있냐면 각자 방에 비밀 편지가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전 기수 한 달 전에 우리 선배 카투사 선배들 기수가 남겨간 편지가 있어. 용산은 몇 명 갔다. 평택은 몇 명 갔다. 와 이게 진짜 소중해.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 그거를 거기 보물찾기처럼. 그러면 서랍 그 아래쪽에 그 편지가 숨어 있어. 야 이거 씨 편지 봤을 때 뭐 꽝 이런 것도 있어. 야 302호에 나왔대. 야 거기 다 달려. 야 302호가 이번에 용산 내에서 한미군 관련 회의가 많을 예정이니 이번에 카투사들 더 많이 모집한다더라. 이번에는 50명이 넘을 거다. 실제로 와보니까 56명이야. 와! 이 편지 진짜 맞다. 그 편지가 진짜 황금 편지가 돼. 그 편지 주려면 스테이크 한 조각은 띄어서 줘야 그 구할 수 있어요. 그 황금 편지였거든 그 당시에. 수료식 날 이제 부모님 오시고 다들 이제 인사하고 서전 킴 인사하고 이제 발표 시작돼. 이제 자대 발표야. 자대 발표인데 자대 발표 전에 5위로 한번 돌려요 수료식 때. 근데 어떤 사람이 개웃긴 게 처음에 용산 행정이 뜬 거야. 훈련 번호 3번 애가 용산 행정이 뜬 거야. 개꿀이야. 최고야 최고. 용산 행정이 진짜 최고야. 집도 서울에서 가깝지. 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커피만 타면 되지. 와 개레전드다. 근데 걔가 나중에 동두 전투병 갔어. 근데 거기 부모님이 돌렸거든?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아버님이 이거 룰렛으로 이렇게 클릭하시고 PPT로 돌렸단 말이야. 근데 부모님 표정이 막 캡사이신 드셨다. 근데 옆에 있는 막 미군들 막 소리 지르고 예! 김만! 정디치아에! 예! 요! 에리아 1 동디치 헤이! 애가 이제 59이었고 이제 지원이가 63였거든? 썰전 김이 또 개웃겨. 56! 용산!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불러. 58! 외관! 기다렸어. 59! 용산! 와! 무대 합격보다 더 기뻐. 난 이제 지원이만 쳐다보고 있지. 야! 가자! 그 다음에, 씨, 개웃긴 게. 60! 너무 좋죠? 옆에 있는 표정 보고, 아, 씨, 발, 아, 씨. 62! 병택! 어! 63! 지원이! 63! 용산! 오! 근데 용산은 어학병일 수 있잖아.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길보드처럼 벽에다 붙여놓거든. 조직을 보러 갔어. 3스타. 거기 비서병. 와. 쳤다. 아, 나. 야, 나는 뭐야? 용산병원 환자행정병? 이게 뭔지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밤에 이제 우리 방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내가 말을 걸었어. 형 저기 그러면 형은 몇 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봐. 강당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형 저기 말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진짜 FM이다. 와 진짜 이 사람 군인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럼 방에서 편하신 창가 쪽 저기 침대 쓰실래요? 나중에 가위바위보로 정한 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좀 말 놀려고 편하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존댓말로 쓰고 나한테 너무 진짜 매정한 거야. 진짜 우리 같이 그래도 동료애가 있어야지 약간 너무 매정한 거야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뭔 줄 알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클럽을 많이 다닌대. 장난 아닌 카사노바였어. 이게 그냥 개 반전 스토리예요.